저는 지금 한식을 먹으러 왔습니다. 바르셀로나에서도 한식을 먹겠습니다. 비빔밥, 김치볶음밥, 김치, 떡볶이 먹어보겠습니다. 김치찌개. 간 큰 행동을. 자, 김치볶음밥 제가 먹어볼게요. 저는 맛있게 먹으러 가겠습니다. 아, 사실 제가 바르셀로나에서 제일 먹고 싶었던 거는 추러스입니다. 마드리드에서 제가 인생 추러스를 먹었었기 때문에 이 스페인 아닙니까? 추러스를 먹으러 갈 거예요. 오늘은 관람차를 타고 추러스를 먹고 바다 쪽을 걷고 원래는 좀 일찍 나와서 러닝까지 하는 게 제 목표였는데 이제 경호원 션이 저를 가만 놔두지 않으실 거예요. 네. 지금 미국에서 유럽으로 와서 지금 시차가 안 맞아서 되게 속상해하고 있거든요. 갑자기 현의 TMI까지. 그래서 네, 조깅은 제가 참았고요. 무적이 됐어. 천하 무적이 됐어. 아무도 못 알아봐 이제. 오늘이 쉬는 날이래요. 오늘 휴식 휴가래요. 여기 약간 홍대 같아. 진짜. 오늘 쉬는 날이어서 이런 거에 오는 건가? 아 너무 귀여워. 와. 귀여워. 아 너무 귀엽다. 너무 크게 말했다. 와 귀여워. 아 이거 리사 사주고 싶다. 사줄까? 어, 나 저런 거 갖고 싶어. 이런 거. 이런 거 너무 귀여워. 어, 뭐야, 완전 귀여워. 독창적이야. 나도 사진 찍을래. 나도 줄 설래. 나도 이거 찍을 거야. 나도 귀엽게 나오고 싶어. 언니, 저도 귀엽게 나오게.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길은 줄이 없는데. 어, 이거 뭐야? 여기 이거 왜 장식해놨어? 아 왜 이래? 왜 이래? 뭐야? 루돌프 힘을 내. 힘을 내. 크리스마스가 아직 안 왔다고. 근데 다 완전 이렇게 크리스마스 걸 패고 있네. 아니 이럴 수가. 성공해? 신기하네. 아야라.
가자. 어디 가요? 차로. 이제 어디 가지? 관람차 타러? 아, 관람차 타러. 제가 여기 딱 도착하자마자 저희 호텔에서 앞에 바다가 보이고 옆에 관람차가 엄청 큰 게 보여갖고 그 관람차를 타고 싶다 했거든요. 그래서 관람차를 타러 갈 겁니다. 일이 많네. 세세세랑 그 누구냐 아까 그 루돌프 갑자기 죽은 거 뭐야? 세세세기야. 와 멋있다. 너무 멋있는데 여기 뭐야? 아 이게 담길려나? 진짜 멋있어. 난 담기지가 않아. 어, 얘 친구다. 어. 저게 뭐야? 가운데? 저거 뭐야? 약간 사춘기 온애 같이. 저는 지금 저것을. 네, 저것을 타러 가고 있습니다. 나 이거 탄다. 왜? 나비나. 이제 내 차례야. 아, 들어왔다. 와, 진짜 멋있네. 너무 멋있다. 저렴해 타고 싶다. 저기 가보고 싶다. 내릴 것 같아요. 내리면은 츄러스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. 여기가 지금 제일 유명한 크리스마스 숍이어서 사람들이 다 줄 서 있어요. 엄청 츄러스 길 줄처럼. 산타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인기가 많지. 지금은 줄 서 있어요. 추라스를 위해서. 저희는 저 가게에 가는 겁니다. 안 보이네. 어쨌든 이 스페인 쪽은 추라스가 유명하기 때문에 추라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들기들. 어? 애기들 추라스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? 미안하지만 내가 먼저 왔다고. 고지가 코앞이다. 이제 곧 이 손에는 츄러스가 있을 예정입니다. 어떻게 뭐 먹어야 돼? 원래 유튜버면 다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. 제일 맛있는 게 뭔지 알려줄까? 저 뭐야?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. 아. 크림이 들어있는 추러스를 먹었습니다. 이미 많이 먹었어요. 카메라가 꺼져버려갖고 충전하는 동안
그냥 먹어버렸어요. 맛있어. 초코가 있거든요. 그래서 나 유튜버 같아. 이거를 찍어 먹는 거예요. 이거 진짜 많이 찍어야 맛있어. 이게 너무 맛있어. 초콜릿이. 맛있겠지.